해성대 예체. 이 월드컵 경쟁보다 또 중요한 게 중계진의 화려함으로 월드컵 분위기 자체가 좀 뜰 수 있으면 좋겠다. 이런 마음도 있고 박지성 선수도 이제 해설자 마이크를 잡으려는 이유가 너무 우리나라 축구가 가라앉으려고 하는 게 안타깝다. 아, 또 박지성 해설위원이 제가 그럼 SBS랑 해설을 하면 SBS에서는 축구를 위해서 뭘 해줄 겁니까?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었어요. 오, 네. 그래가지고 SBS에서 뭘 해드리면 될까요? 네.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네. 풋볼 매거진 꿀이라고 예전에 프로그램이 있었어요. 네, 알아요. 치킨은 한강에서 먹어야 제맛이죠. 박지성 선수도 좋은 소식을 전해줬는데요. 아, 그 시간에 잤다면서요. 워낙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서 이 세레모니를 보여줬는데 제가 잘 받았습니다. 김민지 아나운서가 그 프로그램의 초대 MC고 박지성이랑 결혼했잖아요. 아, 그래서 네. K리그를 주로 다룰 수 있는 풋볼 매거진 꼴을 부활시켜 주십시오. 라고 해가지고 SBS가 알겠습니다. 진짜요? 네,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 최초 공개입니다. 그래서 갓지성이다. 진짜 네. 멋있다. 그걸 베라버니가 아니 박지성 선수님이 네. 얘기하신. 짱이다. 네.